여러분들 요즘 대리 고민하시나요? 친절해서 맛있는 대리 맛대리 어떠세요? 정식 PC방 수작업과 합리적인 가격인 맛대리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. 각종 후기는 덤.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, 바로 고정과 실력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느냐,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을 보면 그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. 네, 뭐 천억으로 추첨 찍기 뭐 이런 거,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보정 무세, 뭐 한국이라서 올라갔던 거다 그런 것도 있고, 보정 때문에 올라갔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, 이거 보면 보정은 무조건 있음, 부캐 여러 개 키우는 사람이면 알 수밖에 없다, 하지만 근데 이것도 600억 스쿼드로 저 정도 하는 건 그냥 광배우가 잘하는 게 맞다, 근데 600억 한국은 1조 미넨이다,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. 제가 지금 이제 9단까지 낮은 걸로도 최근에 또 게임을 했기도 했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여러분들은 보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보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중요한 것 같다. 보정은 무조건 있다. 일단 그럼 그것부터 가자. 우리가 생각하는 보정은 그거죠. 스탯 안 좋은 선수가 스탯 좋은 선수를 이기는 것, 요걸 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. 보정은 진짜 있다, 2일 동안 실험을 해봤다 친구랑, 그럼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정이라는 게 뭐예요? MMR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다리 탱탱볼이 된다, MMR 낮은 선수가 좀 약간 유리한 보정을 받는 느낌이 있다, 연승 보정도 있다, 그러니까 연승을 할 때 하다 보면 안 되는 판이 꼭 있다, 약간 요런 느낌이죠? 9단같이 낮은 팀 만나면 내 팀 돌덩어리, 내 팀 돌덩어리 한 이런 느낌까지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정이라고 많이 칭하는 것 같긴 해요. 뭐 제가 여기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,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보정은 이런 것도 사실상 이거에 기반이 된 거다. 그러니까 스탯 안 좋은 한국이 스탯 좋은 팀을 밀어버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보정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보정은 있다, 보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있어요. 요즘엔 거의 없는 느낌도 들어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냐면, 이게 어느 시기인지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긴 어려워. 예전처럼 뭐 급여가 늘어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게임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약간 앙리 세메두 사건 이후로 뭔가 스탯 좋은 애들이 확실히 이기는 느낌이 난 들어. 제가 600억도 해보고 600억 한국도 해보고 1000억 단일도 해봤잖아요. 진짜 못 잡겠는 거야. 아무리 내가 커서를 빠르게 바꾸고 몸싸움을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도 확실히 밀리는 부분이 좀 느꼈거든.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끼신 분 없으십니까? 근데 로멜롤 형님 약간 그거기도 하네. 예전에 틈같이 낮은 슈챔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높은 거 보니까 보정도 약해진 것 같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팀 차이 나면 개빡세거든요. 제가 돌리다 보면은 진짜 돈도 많고 실력도 좋은 형님들 많이 만나는데 확실히 팀 차이가 나면 많이 빡세단 말이야. 내 선수가 사실 꾸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. 지금 뭐 아다리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다리는 보정은 아닌 것 같아. 그냥 운이 없다가 맞지 않을까. 아다리라는 게 사실 볼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태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이거는 보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맞는 것 같거든.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보정과 약간 실력, 제가 600억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챌린저? 챔스까지 뭐 이기는 경기가 많았잖아. 근데 이걸로 인해서 보정이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. 제 실력이 좀 높잖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한테 뭐 따지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 뭔가 나로 인해서 이 보정과 실력이라는 그 주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, 그 600억 저 아이디를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MMR이 점점 떨어지고 거진 프로 월클부터 했단 말이야. 제가 느끼기에는요, 한 프로 월클은 그냥 손가락 좋으면 이길 수 있어. 프로에서 월클까지는 솔직히 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. 자,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. 뭐 선수가 밀린다, 뺏질 못한다. 솔직히 이거는 내가 해본 결과 몸싸움 키를 못 쓸 줄 몰라. 솔직히 몸싸움 키를 제대로 쓰잖아요? 그러면 솔직히 다 뺏음. 100%는 아닌데 스탯 좋은 애가 스탯 안 좋은 애보다 몸싸움 키를 제대로 눌렀을 경우
80% 이상은 스탯 좋은 애가 가져가. 근데 프로에서 월클 분들은 몸싸움 키를 쓸 줄 몰라요.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프로에서 월클이야. 근데 막 공이 자꾸 막 나한테 안 와. 그런 거는 상대방이 몸싸움 키를 잘 써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뭐 부캐를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력자로서 그거랑 배치를 못한다. 이것도 사실 이 수비 태클 간격 요런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. 요런 데에서는 이제 사실 보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얼만큼 키를 정확한 타이밍에 잘 누르느냐, 요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. 그리고 제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월클을 솔직히 챌린저까지도 잘 못 누르시는 형님들이 많아. 근데 그것도 있긴 해요. 몸싸움 키를 잘 못 쓰면 스탯이 아무리 좋아도 밀려요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둘 다 안 누른 상태로 부딪히면 몸싸움 센 애가 이겨. 근데 한 명이라도 몸싸움 키를 누르면 이 몸싸움 키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져요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알고 게임을 하시면 조금 더 게임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. 무작정 밀린다고 아씨 내 거 왜 밀려? 내 거 드롭바 막 몸싸움 130 넘어가는데 왜 밀리냐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몸싸움 키를 제때 못 눌렀구나 요런 식으로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티어를 올리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이거에 이어서 보정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달리기를 못 잡아. 이게 달리기를 못 잡아서 저는 확실히 요즘에 좀 보정이 조금 덜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솔직히 뭐 차두리는 뭐 잡잖아요 이러는데 차두리는 개빨라요. 김민재나 제가 썼던 말디니 이런 선수들 그 게임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도 못 잡더라. 키보드든 패드든 사선이라서 못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잡더라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. 팀도 어느 정도 중요해진 느낌이 든다. 근데 보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. 제가 느끼는 보정이라고 한다면 스탯에 대한 그거예요. 스탯에 대한 거. 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눌렀는데 얘가 뺏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아 잠깐만 나 지금 살짝 번뜩이는 생각이 났거든. 제가 실체험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이걸 뺏겨?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닐까? 뭐 축구를 하는데 뿌꾸 형님이랑 몸싸움을 해요. 그러면 제가 밀리는 게 당연하잖아.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앞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몸싸움 수치가 낮고 밸런스가 낮고 뭐 해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실축에서도. 예를 들어 제 5원이 반데이크 같은 애들 가끔씩 밀어내잖아요. 그래서 패드가 사기인 건가? 이 뭔 개소리야!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몸싸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축구할 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볼이 어느 쪽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와 볼의 속도, 그 다음에 이 역동적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런 뭔가 이 상황들이라는 소스들이 계속 피파 안에서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보정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. 그렇다고 팀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. 우리가 꾸진 선수로 그 말도 안 되는 ZD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? 진짜 좋은 선수로 여기서 감아차는 거 이런 거 들어가세요. 선수빨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. 손흥민으로 하면 된다고? 너 손흥민 몇 카로 했는데? 야 이걸 20억짜리가 는다고요? 캐 모카? 야 된다 그랬어요. 야 한번 야 로비에서 안 들어가는 게 인게임에서 들어간다고? 이건 내가 장담해 로비가 더 잘 들어가. 자 두 번 자 세 번. 근데 야 각이 터무니가 없지 않니? 레벨 5 차이로 그거 된다고 될 거면 이미 됐어 이 양반아. 이게 솔직히 좀 약간 농담도 이게 적당해야 된다고. 캡 손흥민 은카로 말도 안 되는 슛 들어간다고? 진짜 이거는 펀치 마려워요. 그렇다고 뭐 내가 아예 보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애들로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. 차라리 뭐 토티 손흥민 은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괜찮죠 들어가면. 그리고 뭐 한 번 정도 당해볼 수 있지. 그 매번 당해? 선수 좋은 애들은 매번 차면 매번 위협적으로 10번 차면 한 5번 이상은 위협적으로 가는데 캡 손흥민 은카는 한 100번 차야 한 5번 정도 위협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. 그건 맞기나 이제야 공감을 하시는군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팀빨? 보정 차이로? 질 수 있다. 질 수 있어요. 분명 내 선수가 더 좋은데 더 밀어내고 내가 뺏기고 억울할 수 있지. 근데 본인이 부담가치가
높은데도 불구하고 난 낮은 부담가치로 더 잘해. 부담가치가 더 잘 되더라. 내 본캐보다 더 사기더라. 솔직히 난 이런 말은 이해가 1도 안 된다. 1조 한국 vs 무난한 뭐 인텔을 뭐 이런 데면 솔직히 여러분들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? 무조건 한국이다. 한국이라고 하신 분들 닉네임 불러보세요. 무료 팀편 갑니다. 닉네임 한번 불러보시죠.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 솔직히 말 안 되긴 해요. 아 이거는 인텔이가 더 좋아. 똑같은 실력자끼리 붙으면 보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긴다? 이런 그 보정이나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잘 누르고 있는지 이해도가 얼만큼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무지성 억까를 좀 없애고 싶었어. 결론은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그냥 무지성 억까를 좀 없애고 좀 냉정하게 게임을 좀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. 그건 있습니다.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보정은 있어요. 근데 팀빨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있어. 그리고 본인이 키를 잘 못 누르면 팀이 좋아도 그냥 밀림. 이거는 사실 그냥 피파 시스템이야. 이건 FC 온라인 시스템이라 여러분들이 C를 안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이런 걸 안 누르고 그냥 달려가면 못 뺏어요. 그리고 팀이 너무 꾸지면 실력이 좋아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급여가 늘었잖아. 급여가 늘면서 팀 차이가 더 심해졌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도 나도 제가 슈챔에서 만나는 한국들은 웬만하면 금카팀이야. 근데 솔직히 은카팀 한국 만난다고 하면 제 팀이 질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, 저는. 그리고 저보다 꾸진 팀 만났을 때 제가 팀빨로 이긴 경우도 많아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셨을 때,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너무 억가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. 이거는 뭐 저것 때문이다 하면서 불만을 막 쏟아내는데 그런 것보다 본인의 좀 약간 객관적인 실력을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, 그런 것도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